광주와 인천 등 건설 현장 곳곳에서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이 원자재값 상승을 상쇄하기 위한 잦은 현장 인력 교체가 부실 시공 위험을 키운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이지영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시 은평구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근로자들이 약 8일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던 업체가 바뀌면서 해고 통지를 받아 고용 승계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건설 원가가 치솟으면서 부담을 느낀 시공사들이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현장 근로자를 외국인 노동자로 교체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한 3배, 4배 아래인데 우리나라 2, 3이 되는 금투가 외국인 노동자 안 쓰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밖에 없고. 외국인 고용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건 불법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이 급등하고 이달 초엔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가 올 초 대비 2.63% 또 올라 어떻게든 단가를 맞추기 위해 암암리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실 시공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손수가 있잖아요. 계속 하던 사람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빼먹을 수가 있죠. 근로자 교체가 잦아지면 부실한 인수인계나 소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던 도면대로 시공하면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책에는 써 있을 수 있지만 건축은 다른 공정들하고의 연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소통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 진행 중에도 쉼없이 오르는 자재값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넘기 어려운 장벽에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 대한 신뢰가 가려진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